만들기에 따라서 사실 다르고요. 근데 사실 지금 예정하고 있는 거는 뭐 출석 체크를 이제 기능을 넣어서 매일 출석 체크를 했을 때 리워드를 주게 한다거나 또는 사실은 커뮤니티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계속 사실 그런 니즈들을 받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저희 한 번에 다 개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순차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지금은 저희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미테이션 리워드이고 9월에 두 가지 기능들이 보상 기능도 추가가 될 거고요. 네. 채팅 만약 뭐 채팅 보상이라든가 그리고 리워드 설베이를 한 퀴즈를 푼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보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매니저 커뮤니티 매니저의 그 개인 정보를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? 지금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홍보가 돼가지고 커뮤니티에 지금 많이 지금 넘어올 것 같은 기준이 있는데. 커뮤니티 매니저의 개인 정보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. 전혀 안 돼요. 예예. 예. 그리고 마지막으로요. 이 커뮤니티 카테고리를요 축소시킬 생각을 안 하셨나요? 지금? 너무 많은 커뮤니티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플랫폼에서 나중에만 추려가지고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제가 아 일단 거기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첫 번째 저희가 크립토 관련된 커뮤니티들 이제 타겟팅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.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뭐 크립토만을 위한 그런 플랫폼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이냐의 관점에서는 한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크립토 관련된 커뮤니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